네 이처럼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광주 지역은 사찰과 교회 다단계 사무실 등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장소와 확진자들의 동선을 통해 감염 전파 양상을 김재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자들이 발생한 곳은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륵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주지 승려를 포함해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 7명이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입니다. 광주 34번의 남편인 광주 35번과 지인인 광주 3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부 사이인 전남 21번과 22번, 그들의 손자인 23번까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확진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은 동구에 위치한 금양 오피스텔입니다. 다단계 영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이미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에 광주 37번은 한방병원과 대중목욕탕, 식당 등을 돌아다녔고 43번은 다단계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4번의 경우 목포에서 열린 암호화폐 다단계 설명회까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확진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온 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병원 관계자와 기존에 입원했던 환자들의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8명이나 한꺼번에 나온 북구의 광주 사랑교회도 대규모로 감염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46번 확진자의 방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신도 등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 확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감염 거점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할 확진자도 있습니다. 광주 37번은 광륵사 감염과 연관된 광주 34번과는 지인 사이이면서 동시에 다단계 감염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7번을 통해서 광륵사에서 다단계 업체로 혹은 반대로 다단계 업체에서 광륵사로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